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개요 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가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2.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됨이 목적. 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98, 101조의 5 참조. 2. 건설기술진흥법 상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1.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 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8. 명 제101조의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아래에 해당 시.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단,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4. 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계측 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 계획을 포함.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발파, 진동, 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 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 포함.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비교. 총괄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공종별 구분하여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개요 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가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2.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됨이 목적. 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98, 101조의 5 참조. 2. 건설기술진흥법 상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1.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 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8. 0제백일조의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아래에 해당 시.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단,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4. 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 계획을 포함.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발파, 진동, 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불착공사로 인한 위험 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 포함.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의 비교. 총괄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 공종별 구분하여 착공 전.